네, 안녕하십니까. 이상우입니다. 자, 오늘은 현재 미국의 큰 이벤트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이 이벤트에 따라서 앞으로의 주식시장에 대한 전망까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지금 현재 이제 미국이 지금 금리 인상을 앞두고 있습니다. 뭐 0.575를 할지 아니면 한 번만 1%까지 할지, 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뭐 0.75가 뭐 기정사실화되는 그런 양상들이라고 좀 봐야 될것 같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 증시가 여기서 큰 폭의 하락세를 좀 보일 것인가, 그에 따라 이제 우려감이 좀 많이 나타나고 있고, 환율은 또 어떻게 될 것인가 궁금한 부분이 또 많이들 생기실 건데, 자, 우리는 항상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져 있는 것을 보면 안 돼요.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져 있는 것보다 우리가 지금 이런 금리에 대한, 그리고 환율이 1300원대에 넘어갈 것이다,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6개월 전부터 공부를 하고 그에 따른 이제 대비책을 마련해 왔던 것처럼 미리 우리가 앞으로 시장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풀어나갈 수 있는 이제 보물보따리들을 미리 준비를 해놔야겠죠. 그러면 지금 이제 미국이 0.75를 한다, 이것은 지금 현재 제급한 날 때 시장이 선반영이 좀 되고 있다고 봅니다. 다만 미국은 이거 말고도 또 빅 이벤트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바이든 대통령의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중간선거는 바이든에 대한 선거가 아니고요. 우리가 이제 상원과 하원, 미국은 이제 양원제로 이루어져 있는데 상원과 하원의 투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 상원에서는 우리가 흔히 우리가 외교라든지 또는 이제 국방이라든지 또는 이런 나라와 나라와의 관계에 대한 부분에서 결정하는 역할을, 대외적인 부분에 결정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상원이고, 그래서 상원에서는 주마다 두 명을 뽑습니다. 자, 하지만 이제 하원은 이제 민생과 관련된 또는 예산을 집행하는 곳이 바로 하원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하원 같은 경우에는 인구 비례당 의원수를 뽑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도 상원과 하원 모두 다 공화당에 대한 우세가 현재는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지금 이런 중간선거를 앞두고 지금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이 올라오면서 지금 이제는 상원과 하원 모두 다 지금 현재 모르게끔 진행이 좀 되고 있는 그런 양상이고요. 특히 이제 하원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이 역전할 수 있다라는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이런 중간선거 같은 경우에는 매년마다 이 대통령 당선, 대통령에 대해서 반대되는 야당에 좀 더 유리한 그런 결과들을 많이 나타냈었어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지지율이 30%대까지 떨어질 때는 뭐 거의 포기하다시피 했지만, 최근 들어 지지율이 다시 한 번 더 크게 오르면서 그 지지율이 올랐던 것에 대한 이유는 뭘까?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더 공격적인 공약을 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이 바이든에 대한 지지율이 오를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는 바로 민생에 대한 부분이었죠. 바로 일자리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바이든에 대한 지지율이 올라가는 그런 양상들을 보이고 있다고 봐야 되고, 자, 또 한 가지는 바로 이 물가 잡기에 대한 부분으로 봐야 됩니다. 자,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상당히 컸지만 점점 인플레이션에 대한 피크아웃이 나타나면서 빠른 속도로 물가가 자리를 잡고 있지는 않지만 서서히 물가가 다시 한번 더 안정화되는 양상 안에 들어오면서 바이든의 지지율은 그와는 반대로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과정들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미국에서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지지율이 올라갔던 그 두 가지 이유를 앞으로도 언제까지, 바로 11월 8일 날 중간선거입니다. 그런 11월 8일 중간선거까지는 상당한 이슈를 앞으로도 낼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일자리와 그리고 물가 상승에 대한 부분 자체를 잡기 위한 그에 따른 정책과 미국 우선주의적인 정책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부분으로 저는 해석을 해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에는 긍정적일 것인가, 부정적일 것인가? 자, 부정적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연관해가지고 지금 미국이 이번에 9월 20일, 21일 날 이루어지는 FOMC 회의에서 0.75를 한다고 봤을 때, 자, 그러면 11월 1일 날이 그 다음 금리를 또 결정할 수 있는 날인데 얼마나 할까요? 또다시 0.75에 대한 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지는 부분이고, 자, 또는 여기에서도 1%대까지도 저는 나올 수 있다고 봐요. 왜냐? 결국 물가를 잡아야지만
지지율이 올라간다는 것을 지금 느끼고 있기 때문이겠죠. 그러면 이 물가를 잡기 위해서 상당한 드라이브를 걸어낼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이고, 물가를 잡기 위해서 상당한 드라이브를 건다는 것은 결국 이머징 마켓에 대해서는 상당한 금리 간의 격차, 그리고 주가에는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 12월달 같은 경우에 또다시 한 번 더 금리 인상을 또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자, 12월달 같은 경우에도 0.5 내지 0.75까지도 나올 수 있는 금리 인상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시각입니다. 다만 우리는 10월달과 11월 두 번에 대한 금리 인상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자, 지금 0.25 최소 마진 0.25는 반드시 해야 되는 상황인데, 만약에 10월달에 0.25 말고 0.5까지 한다 그러면 11월달에 0.25를 하겠고, 만약에 10월달에 0.25를 한다 그러면 11월달에는 0.5까지 가능성은 있다. 두 번 다 0.5를 하지는 못합니다. 두 번 중에 한 번은 0.5로 할 가능성은 좀 열어놓고 보자 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결국에는 금리에 대한 격차가 우리는 이제 최대 0.75가 되는 거고, 미국은 지금 현재 1.5에서 많게는 1.75까지도 나올 수 있는 상황이죠. 9월달을 제외하더라도 결국 이제 금리에 대한 부분 자체는 확대가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데, 금리가 확대된다는 것은 결국 환율에도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에 대한 원화 약세 기조 자체가 나타나고 있는 과정인데요. 지금 이제 1,400원대를 돌파를 할 것이냐 못할 것이냐, 자, 지금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거죠.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수압 관련해 가지고 얘기가 나올 수 있고, 자, 또 한 가지가 이제 금리에 대한 부분을 결정할 수 있는데요. 금리에 대한 격차는 앞으로도 더 벌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불리하죠. 그러면 금리는 제외하고, 그러면 수업을 할 수 있느냐, 수업도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 만났을 때 얘기를 했지만 실패, 그 다음에 자네델런 재무장관 왔을 때도 노력한다는 얘기를 하고 실패, 그럼 이것도 지금 현실적으로는 좀 어렵다 봐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환율을 잡을 수 있는 요건이 딱히 떠오르지는 않는다. 그러면 결국 현재 환율은 1,400원에 대한 돌파는 시간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빠르면 9월달 안에도 환율이 1,400원 이상 돌파하는 양상이 나타날 수 있고요. 늦어도 11월달 내에는 1,400원을 넘어서는 그런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지금은 미국은 이 물가 잡기를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 바이든에 대한 중간선거가 이길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카드가 될 수밖에 없어요. 물가를 안정시켜야 중간선거에서 이길 수 있다 라는 부분으로 지금은 해석을 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거든요. 그렇다는 것은 미국이 좀 더 강한 드라이브를 걸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우리가 이제 주식이라는 것은 유동성이 확대가 되었을 때 좀 더 유리하게 작용을 합니다. 그런데 금리를 인상한다는 것은 결국 유동성을 축소시키는 행위거든요. 그렇다는 것은 지수에 대한 상승은 제한될 수밖에 없고, 그렇다고 해서 지수에 대한 하락도 제한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펼쳐질 것이라고 보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가 9월달 뿐만이 아니라 10월달에도 테마성이라든지 또는 재료라든지 그런 개별적인 이슈가 10월달에도 시장을 지배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으로 시장을 바라보자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7월달부터 이어져 왔던 종목군들 중에 가장 강했던 것이 바로 이제 2차전지 소재 국산화 관련이었고, 그 다음 강했던 또 폐배터리였고요. 그리고 이제 로봇 관련주 이런 쪽이 상당한 강세를 좀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애플페이 관련해서 애플 관련주들까지도 함께 아이폰 출시를 앞두고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양상들인데, 자, 지금 말씀드렸던 이 네 가지에 대한 부분 자체는 앞으로도 연속적인 상승을 좀 붙일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돼요. 그 외에도 소형주 위주의 또 개별적인 이슈나 스케줄링에 따라서 종목군들은 움직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도 좀 더 집중해서 보는 그런 방안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이 11월달까지는 변수가 상당히 큰 시장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우리가 비중 조절 반드시 하셔가지고 시장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보다는 조금 보수적 관점으로 대응을 하는 전략으로 바라보시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개별적인 이슈들 좀 더 한번 기억을 하시면서 풀어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